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윤입니다. 네, 반국가 세력 저주의 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네. 박사님, 저기, 선정하는 그날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엑스포 선정하는 그거를 실황중계를 보면서 거기 댓글을 봤거든요. 네. 네. 그거 너무 끔찍스러웠어요. 거의 예전에 한중 축구 그거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그냥 사우디 지원 일색이고 우리 떨어져라 이런 식이었거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야말로 저주의 구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기 화면에 예전에 이거 저기 대선 때 나왔던 건데 거기에 윤석열 저주 그거 한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 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 다음에 그외저 성공의 신보했던 이런 저주가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구판을 벌이는 이런 자들을 척결해 나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거기 첫 번째 이거 발표될 때 부산에서 큰 목소리로 이 시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염원을 하다가 탈락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윤 대통령이 사우디 병못 넘었다고 전부 자신의 부족이라 그렇게 자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이재명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자작극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거꾸로 상대편에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 엑스포 탈락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평창 올림픽에 거기 선정됐을 때 환호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유치원 저기 그때 두산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그거 나오고 위에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2035 엑스포 제도전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사회 곳곳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석구석에 이런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발표 당일날 선정 발표 당일날 라이브로 행사 진행되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KBS MBC 제가 SBS를 다 훑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댓글에 보면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새만금 잼버리의 이 파행이 결국 엑스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8월 달이었으니까 불과 석달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결국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이면에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파행을 보면서 부산 엑스포가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거냐, 아니면 이 실패를 기원하는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위에 보면은 김한규 더블당의 대변인인가요? 하여튼 이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잼버리로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자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MBC 뉴스에 뭐 잼버리 파행, 부산 엑스포 불똥 비나.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MBC에서 이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하게 물론 뭐 오일머니를 뛰어넘기 어려웠지만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은 새만금 이 파행 운영이었다라는 네.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응원을 해도 부족한데 네. 이렇게 그냥 온갖 방법으로 저주하고 방해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결국 이번 엑스포 저 유치가 참패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약방의 감초처럼 이게 따불당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 유승민 보이십니까? 네. 거기 오물 이마 때만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스멀스멀 기나가지고서 이 인간들이 그래서 잼버리 대폭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승민이가 그때부터 이미 뭐 창당 발언 나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은 총선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물을 말 그대로 입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오물 같은데 이런 자도 있고. 그 밑에 그 보이지 않습니까? 언주 유골이라고 돼 있는 거. 예. 그 이언주 기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잼버리가 이 잼버리를 이렇게 지르고 한국이 성공 뭐 선진국이냐 이렇게 하면서 창피하다. 예. 이 따위로 얘기를 하고 이준석 이 인간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잼버리는 전라도 타다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윤석열 정부 잘못 아니냐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전라도에서 잘못한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더라도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아니 전북에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무슨 저기 전기공사도 잼버리 시작된 다음에야 완성이 되는 이따위로 해놔놓고서 뭘 이걸 가지고서 자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합니까? 네. 거기에 덩달아서 하는 이 인간이 이게 이준석이니 뭐 유승민이 하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인간들 악성 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이게 이제 MBC의 실황중계에 나와 있는 실시간 채팅이거든요. 네. 거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글자 뭐 시청자들은 TV로 보시는 분은 보실 겁니다. 네. 거기에 JY 박인이 얘가 부산이즈 나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이거 완전히 지금 거기 보면 플라이엔드 제 마지막에 보면 아 이걸 생방송까지 한다. 엑스포 왔다가 보행사 방어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네. 거기 중간에 보면은 유지찬인강 하는 뭐 유재찬인가 하는 인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투표 끝나면 이 김건희 여사는 해외에 무슨 핑계 대고 여행 다니라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완전히 이 자들이 네.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거기 보면 대구 일룡이라는 사우디 가져가라. 새만금 때 망신당했으면 되지 어쩌고 얘기를 하고 탈락되면 거지 탓이다 밑에 해놨지 않습니까 이자가 또 똑같이 정인호라는 자는 20표 받으면 많이 받은 거다 제발 거기 라이트 유저라는 자는 제발 사우디가 돼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댓글이에요 실시간 댓글 참 대단하네 그래서 거기 대구 일룡이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응원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지금 뭐 저기 사우디 맥플라이라는 인간이 사우디 리아드 응원한다 한국 탈락이라 이따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예. 장. 똑같은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저기 정민호 이 인간 계속 그냥 붙어서 살아서 어차피 사우디 될 거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JY 팍이라는 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정인우가 똑같이 20표 받으면 우리 외교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어쩌고. 아,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네. 거기 보면은, 엑스포는 사우디 살곤 인간 하는 인간이 또 그래, 사우디 응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뭐,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저, 그래도, 아, 이게 이따위로 하면 되냐 하니까, 거기 욕 처먹으려고, 거기 돈워리 TV에서 한국인이라 감사하고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니까, 아, 욕 처먹으려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얼마나 꼴보기 싫은 혁이사랑이라 이자가 사우디를 응원할까? 아니 도대체 사우디, 아 윤석열 대통령 싫으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면 되나? 이 네. 인간들 좀비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제발 떨어져야 된다. 가두일이라는 자가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네. 엑스포 제발 떨어져야 된다. 아니, 이, 그래서 여기 이건이라고 하는 자는 제일 위에, 오른쪽에, 네. 제발 떨어져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 MBC의 현장,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 발표 현장의 아. 댓글들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게 말 중간에 보면 박형준 시장이 이제 안타까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에 앞서서 군산대 이양승 교수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잼버리 사태 원인은 뭐냐? 민주당 독점체제 전라도 시스템 때문이 아니냐? 네. 이걸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느냐? 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엑스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자들이 하니까 어떻게 유치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가사업으로 정하고 일찍 국가사업 이게 이제 개최지 발표 직후에 입장문을 내면서 엑스포 유치를 시작한 건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거는 사우디보다 1년 뒤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사우디보다 1년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유치전에 시작됐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잼버리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치 확정이 된 게 2017년 8월인데 예. 2021년 6월 달에야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예. 2023년 조직위원회 출범이 20년 그러니까 유치 확정된 3년 뒤에서야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세계 잼버리도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엑스포도 이게 이제 이 신청하고 이게 저 2018년도에 국가 중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칼럼 중간에 네. 2018년도 4월 달에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 통과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야 국가사업 확정 그리고 2022년 7월 돼서야 국무총리 산하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이렇다고 하면은 저 인간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아, 전 정권 뭐 비판, 아까 저 이준석이가 문재인 정권 뭐 7년 차냐,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 아닙니까? 예. 2022년 7월 돼서야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 번째 도전해야 유치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전 3기 만에 동계올림픽 유치했는데 이것도 이때에 문재인이가 이
참 어렵게 유치한 이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신종복을 존경한다고 해서 전 세계 지도자를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 3기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엄명을 내렸다. 이거를 또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독재자 전두환의 엄명, 올림픽 무조건 유치하시오. 이게 이제 88 올림픽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강력하게. 네. 그리고 그 88 올림픽 그것도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원래는 88 나고야 올림픽이었는데 이거를 진짜 참 천신만고 끝에 정주영 회장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서울 올림픽으로 바꾼 것이다. 네. 이런 기적적인 일이 다시 2035년 5년 뒤로 지금 이제 28년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칠광구 이것이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2028년도에 그것도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공동 개발을 해서 우리 석유 산유국도 되고 다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 우리 엑스포 부산 엑스포 2035로 재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반드시 이런 악성종양 같은 그 저주의 그 구판을 벌이는 이 어둠의 자식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부산 저 우리 김성진 교수는 부산이 근거지신데 부산 네. 부산대 교수시고 부산 저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낙담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재도전에 뭐 아주 희망을 가지고 그냥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때 당시야 이 실패 너무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억울해하지만은 네. 여러 전후 사정을 볼 때 우리가 출발도 늦었고 그다음에 새만금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오일머니의 그런 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길승천하는 분위기로 여러 가지로 방산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예. 때문에 부산 시민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재도전하면 네. 2035, 2035는 반드시 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죠.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에 아이고 참 엑스포 제발 안 되라고 저주를 버리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는데 참 이 미친 아유 야 올림픽이든 엑스포든 이게 좌파의 행사냐 우파의 행사냐 무슨 야 국가의 행사인데 야 이놈들 참 야비하게 그 저주의 국방까지 마치겠습니다.